전 세계에서 K-POP과 드라마 등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죠. 이런 한류의 인기에 비해 현대무용 등 현대예술 분야에선 아직 세계의 벽이 높은 편인데요. 매년 프랑스 파리에선 한국 현대무용을 선보이는 축제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지윤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살풀이 춤을 추듯 손끝에 걸린 새하얀 천이 우아하게 나부낍니다. 한국 전통 무용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무대에 프랑스 관객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투우사와 마지막 결전을 앞둔 소가 잠시 쉬는 동안의 몸짓은 어둠과 빛을 활용해 표현됩니다.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안식처를 몸짓으로 묘사한 공연. 한국 무용가들이 예술의 도시 파리의 무대에 올린 현대 무용 작품입니다. J'ai beaucoup aimé l'introduction avec le foulard, le voile, et de voir comment le voile pouvait parfois être une sorte d'extension du corps. C'était très voluptueux, très léger, c'était très beau et nous, on n'a pas forcément ça en France et c'était une belle découverte. Il y a notamment, il semble qu'il y ait un courant de la danse coréenne, contemporaine coréenne, qui s'attache à puiser ses sources dans la danse traditionnelle. Et puis, j'ai été surpris aussi par le côté narratif. De la danse coréenne contemporaine par rapport à la danse contemporaine européenne, on va dire. 2019년 시작해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은 파리 숨 국제 무용 축제. 프랑스에서 15년째 활동하는 한인 무용가가 동료 예술인들과 함께 비영리 예술 협회를 꾸려 마련했습니다. 유럽에선 K-POP 댄스 등 한국 대중문화가 인기지만 한국 현대무용이나 무용수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점을 안타깝게 여기다 직접 나선 겁니다. 첫 축제 후 이듬해 코로나19가 발생해 여러 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온라인 공연을 꾸준히 이어가며 4년간 한국 무용가 작품 25개를 프랑스에 선보여 호평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참여해 주셨던 또 앞으로도 참여해 주실 한국 안무가분들 또 여기 유럽에 있는 안무가분들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포브라함은 많은 곳에 저희 작품이 많이 이제 다시 재초청이 되고 저희가 그런 발판의 역할, 가구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그게 이제 좀 더 확대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개최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국하고 프랑스의 현대무용이 만나는 교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10년, 20년 계속 지속적으로 소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국 청년 무용가들에겐 프랑스 진출 등용문으로 유럽 무용가들에겐 한국 예술가와의 문화교류 기회라는 입소문이 나며 현지인들의 관심도 늘고 있습니다. De partager une culture et de traduire un échange dans le mouvement et dans le corps. On a eu que 4 jours pour faire une pièce ensemble avec Sangman. Et c'est quelque chose qui est rare. Et d'avoir un studio pour 2 personnes et faire cette rencontre, c'était une super expérience. 서로의 의견을 다 수용하면서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면서 단기간에 이렇게 순조롭게 작업을 하는 거가 저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동료를 만난 것 같아서 좀 되게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해외 무대로 나가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는 젊은 예술가들의 열정. 한국 대중문화뿐 아니라 현대무용까지 한류 영역이 한층 넓어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YTN 월드 정지윤입니다.